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전보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크게 인사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그럼 크게 인사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진행을 맡게 된 아쿠아리스트 권순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2023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 네, 좋습니다. 저희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도 행복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맞아요. 다들 잘 알고 오셨는데 우리 찬물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국내 최초로 찬물몸의 출산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양해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랑 우리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도 되는데 우리 플래시가 켜져 있으면 놀라겠죠. 그래서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한 번씩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기 물범 너무 귀엽다고 막 이렇게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놀랄 수가 있어요. 환경 적응 중이기 때문에 예쁜 눈으로만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짧게 영상을 봤고요.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아기 물범 나와라 라고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스크린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엄마 옆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찾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우리 저기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내려왔어요. 자, 우리 먼저 누가 엄마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저기 문 밖에서 지금 두 마리 물범이 구경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늘 처음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지금 문 앞에 두고 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얼굴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같이 만나서 즐겁게 지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저기 문 앞에 가만히 있는 친구 보이시나요? 저 친구가 엄마고요. 위에 계속 수영하고 있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아기 물범이에요. 딱 봐도 되게 조그맣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쵸? 우리 영상에서 본 것보다는 많이 컸어요, 이 친구가.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잘 자라고 있어서 우리 친구가 좀 앞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좀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님분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자,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 설명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여기 있는 친구 먼저 엄마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엄마의 이름은 비너스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올해 16살 된 친구입니다. 자, 우리 비너스는요 13살이 되던 해에 저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새로운 가족으로 왔는데요.
이 친구가 그때 왔을 때는 40kg, 몸무게가 40kg의 저체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케어하기 위해서 저희 아쿠아리스트와 수의사가 많은 노력 끝에 이 친구가 지금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80kg, 70kg, 60kg, 69kg 더 높아요. 어 맞아요. 우리 친구가 말했는데 100kg나 무려 100kg나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도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범의 평균 수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범의 평균 수명은 15년에서 20년이에요. 비너스가 몇 살이라고 했죠? 맞아요. 16살이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아요. 많아요. 우리 많은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짝을 만나서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게 첫 임신이에요. 이 친구 첫 임신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많고 첫 임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친구가 정말 아기를 잘 순서 건강하게 순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 출산하는 것만 보더라도 보통 30분이 걸리거든요. 이 친구 7분 만에 나왔어요. 7분 만에 출산을 하게 됐고요. 맞아요. 순산했어요. 건강하게 순산했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첫 출산이다 보니까 육아에 많이 미숙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기를 엄청 사랑해요. 이 친구를 엄청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이 이제 아기 체중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체중 측정을 해요. 근데 비너스가 눈 땡그랗게 뜨고 오지 말라고 막 발로 막 계속 치면서 애기 건들지 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다가도 비너스가 먼저 일어나서 애기를 깨워요. 깨워서 이제 젖을 먹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모성애가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애기 물범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기 물범은요 1월 2일에 태어났어요. 해가 바뀌고 나서 태어난 친구예요. 남자친구일 것 같나요? 여자친구일 것 같나요? 남자일 것 같아요. 아니요 여자일 것 같아요. 확률이 반반인 것 같은데 정답은 남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이 친구가 이제 1월 2일에 태어난 남자친구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물범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태어난 물범은요 약 12개월째 나왔어요. 좀 출산이 좀 늦었죠. 그리고 평균 몸무게가요 7에서 8kg 정도 나오는데 몇 킬로 태어났을까요? 9kg 맞아요. 9.2kg로 건강하게 태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다른 물범들에 비해서 평균 체중을 높여서 나온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수영 아기 물범 수영 잘 하고 있나요? 그쵸. 물범들은요 태어나서 하루에서 3일이면 수영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 물범처럼 할 수는 없고 아직 미숙해요. 그래서 우리 비너스가 많이 도와줬는데 옆에서 수영하는 방법이나 잠수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 친구가 수영이 미숙하다 했잖아요. 그럼 숨 쉬는 것도 조절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너스가 힘들지 않게 수면 위에 떠 있어요. 비너스가 떠 있고 그 위에 아기 물범이 올라와서 쉴 수 있게 또 만들어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영을 엄청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기 물범은요 아니 물범은 우리 모유의 지방이 사람의 10배예요 총 40%의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모유를 주면요 아기 물범이 엄청 쑥쑥 자라요.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1kg씩은 쑥쑥 증가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킬로일 것 같나요? 오늘 체중 측정했는데 몇 킬로일 것 같아요? 60? 40? 50kg? 60? 50? 정답이 안 나왔어요. 우리 이 친구 오늘 제 체중이요 36kg예요 1월 2일에 9.2kg로 태어났는데 약간 2주 정도 지났는데
36kg나 벌써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범이요. 평균적으로 수유하는 기간이 엄청 짧아요. 우리 사람은 수유하는 기간이 엄청 길죠. 아기 돌보는 기간도 엄청 길고 한데 물범은 진짜 짧아요. 한 달이면 끝나요. 엄청 빠르죠. 이 이유가 있는데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모유의 지방질이 40% 있다고 했죠. 그래서 쑥쑥 자라기도 하고요. 야생에서 우리 천적들이 오래 육아기간이 오래 걸리면 많이 죽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독립을 시키려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수유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엄마 물범은요, 밥을 한 달 동안 그동안 먹질 않아요. 육아를 하는데 키우는데 아기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서 한 달 정도 되면 엄청 배고프겠죠. 그래서 먹이 사냥을 하러 떠나면서 아기와 이제 이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 나왔는데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랑 헤어질 때쯤이면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희랑 이제 생선 적응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달쯤에 다시 나올 건데 그때도 다시 보러 와주실 거죠. 네, 그때는 더 이거보다 더 엄청 커서 나올 거니까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1월 28일까지 SNS에서 우리 아기 물범 이름 짓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쁘고 사랑스럽고 깜찍한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 친구의 그 이름이 이 친구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생각해 주셔서 SNS 이벤트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기 물범이랑 엄마 물범의 성장, 아, 우리 출산 스토리를 알아봤는데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남은 시간도 도심 속 바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